요즘 쟁쟁한 분양단지들이 많아 주목받지 못한 곳, 파주 운정삼 이지더원입니다. 홈페이지의 단지명은 GTX 운정역 이지더원으로 되어 있네요. 전용 84제곱미터 162가구, 120제곱미터 217가구, 총 379가구로 120제곱미터가 84보다 물량이 많습니다. 위치 볼까요? GTX A 기점이 운정역 가까워 보이는데요. 연말에 운정역에서 서울역 구간이 개통되면 서울역까지 쉽게 갈 수 있죠. 또 중심상업지구로 상업시설 이용 좋아 보이고요. 여기 블록 주변으로 신설학교도 예정이 되어 있네요. 제일 중요한 가격 보겠습니다. 전용 84 최고가가 5억 8,180만원, 평당가로 치면 1,711만원 되고요. 전용 120은 최고가가 7억 7,670만원, 평당으로 보면 1,618만원, 평당가로 보면 대형이 좀 더 저렴하고요. 발코니 확장비도 이 정도면 영원 수준입니다. 사업지 바로 남측에 제일 풍경채, 분양가가 5억 중반대 나왔는데 작년 12월 본청약 때 경쟁률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 밑에 주상복합 3블록 4블록이 최근 뉴스 나왔습니다. 사업 취소된 그곳. 2022년 6월 민간 사전청약 때 나온 주상복합 3, 4블록인데요. 운정역 바로 옆, 입지가 매우 좋아서 사람들이 꽤 몰렸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전청약 중단이 더 황당함을 안겨줬죠. 다시 운정신도시 대장주 시세 보겠습니다. 2020년 입주한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전용 84, 최근 실거래가가 7억 6천만원, 바로 위 운정신도시 센트럴 부르지오 6월에 7억 8백만원 거래 있었습니다. 발코니 확장비 더해도 여기 대장주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네요. 그런데 브랜드 파워나 세대수 등에서는 이지더원이 좀 약하죠? 옵션 이야기 나왔으니 요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들 유상 옵션 상당히 촘촘하게 나오는데 여기도 항목이 17번까지 있죠? 팬트리, 현관창고, 우물천정, 붙박이장 이런 것도 다 돈 바쁘시고 합니다. 평면입니다. 옵션 반영이 너무 안돼 너무나 정직한 이미지인데요. 실거주 생각한다면 앞에서 본 옵션 목록들 있죠? 그걸 가지고 상상하면서 평면을 봐야 할 듯합니다. 84 A타입 3베이 판상형 침실 1의 측면 창이 있고요. 발코니가 좀 독특하네요. 120 A타입은 4베이 판상형이고 침실 4개 있죠? 여기도 침실 1에는 측면 창이 있고요. 현관에서 들어오는 길이 두 곳이네요. 장보고 주방으로 슉! 둘 다 거실이 창문이 두 군데로 되어 있어서 공간이 꽤 넓어 보이는데요. 6m의 광포 거실이라고 합니다. 세대당 1.91대 지하 주차장이라고 하는데 요즘 볼 수 없는 아주 넉넉한 주차 공간 칭찬합니다. 청약에 앞서 주요 정보 보면 대규모 택지지군이 파주시 거주 우선 경기 수도권 30% 20% 50% 공급되고요. 전매 제한 3년 실거주 의무가 없죠. 비규제 지역이라 세대원 청약 가능하고 유주택자 1순위 가능합니다. 특별 공급은 이렇고요. 기관 추천 좀 다양해 보이고요. 참고로 부부특구에 중복 청약 가능하거든요. 다자녀는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대상입니다. 일반 공급 1순위 청약 통장 12개월 경과한 자이고요. 당첨자 선정은 전용 120제곱미터는 추첨제 100%라서 가점에 불리하다 싶으면 대형에 도전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때도 추첨 배정 물량의 75%는 무주택자 우선합니다. 7월 8일 특별 공급 9일 1순위 11 2순위입니다. 이상으로 파주 운정삼 이지더원 분석해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 보기 드물게 단지명 짰습니다. 내 집 마련을 돕는 청약꿈TV, 다음에도 새로운 입주적 우주 공고 들고 나타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